다채롭게 조성된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톨릭 근현대 한국 선교 역사가 지나치게 강조돼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이뤄진 가톨릭 시복식 장소마저 안내판으로 꾸며졌습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불교 명절 성도제일을 맞아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 사찰에서 철야 정진과 기념법회 등이 이어집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여수 현이란 거북머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고인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 본말사 스님들이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은혜사 기획전을 단체 관람하며 송년 화합을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광화문 광장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가톨릭의 근현대 한국 선교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나서 편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당시 이뤄진 가톨릭 시복식 장소마저 광화문 광장의 안내판으로 꾸며놓고 있어 조계종이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광화문 광장을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장 성광스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찾았습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거행한 시복식이 지난 8월 새단장을 마친 광장에 안내판으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뤄진 천주교의 시복식이 600년 조선시대 그 어떤 역사보다 더 크고 선명하게 광장 곳곳을 채우고 있다는 게 특이의 평가입니다. 성광스님은 특정 종교의 순례길을 안내하는 안내판도 광화문 광장은 물론 이 일대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서울시의 편향된 문화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에게 강력한 항의를 할 것이며 또한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은 저희 나름대로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개선할 때까지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정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각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왔습니다만은 서울은 우리 서울 시민의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모두 것입니다. 특위 스님들은 광장 바닥, 이른바 역사의 물길에 명기돼 논란을 빚었던 보우 처벌이란 문구가 그대로인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우대사는 승과를 만들어 서산대사, 삼명대사 등 구국의 영웅을 길러낸 토대를 마련했지만 편향된 역사관으로 어처구니 없는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우대사가 15세기 중반에 제주도로 귀향을 가시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여기 서울시에서 해놓은 게 물길 속에다가 보우대사도 아니고 보우처벌이라고 돼 있고 한국 역사와 조선 역사와 관계없는 천주교들은 이렇게 선양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의 입헌 헌법을 기반으로 한데 이게 제대로 된 것인가. 이 앞서 특위는 종단 차원의 대응으로 시정 조치된 신안군의 종교 편향 사례를 점검하고 천주교 측에서 반환 의사를 밝힌 해운당 대사 의징집이 환지 본처와 주호사지 복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의징대사 비석 같은 경우도 지금 절두산 성지에 있는데 이것들이 그쪽으로 옮겨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그리고 여법하게 이혼식을 해서 다시 그 주어사가 복원이 되었을 때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특정 종교에 치우친 공공행정이 시정될 때까지 역사의 물길을 바로잡기 위한 특위의 활동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불교 명절 성도제일을 맞아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전국 사찰에서 철야정진과 기념법회 등이 이어집니다. 서울 조계사는 오늘 밤 9시부터 성도제일인 내일 새벽 4시까지 철야 용맹정진을 펼치고 봉은사는 저녁 7시 시작되는 성도제일 전야 참선정진에 이어 내일 오전 11시 주지 원명스님을 법사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도선사는 지난 23일부터 진행한 성도제일 일주일 기도를 내일 회향하며 길상사는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새벽 예불 전까지 극락전에서 철야 기도를 이어갑니다. 영족총림 통도사와 구례화엄사 등 전국 총림과 교구본사 등에서도 내일 새벽에 회향하는 성도제일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음력 12월 8일인 성도제일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6년간 고된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은 걸 기념하는 날로 부처님 모신 날과 열반제일, 출가제일과 함께 불교 4대 명절로 꼽힙니다.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여수 향일암 인근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등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52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수 향일암 인근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는 향일암의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핵심 탐방 코스인 거북머리 순례길이 차단돼 향일암 창건 역사도 단절되고 있다며 군사시설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사시설 이전 이후에는 향일암 문화재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인근 군사시설의 현황을 파악해 전략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군사시설 이전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 관음성지 향일암은 최근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를 이룬 점이 명승 지정의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2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를 추모하는 발길이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고인의 빈소를 직접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이옥선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향년 94세를 일기로 지난 26일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빈소. 환한 꽃들 틈에서 웃음을 띤 할머니의 영정 앞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자리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법성계를 독송하면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던 마음에 부담이 됐던 모든 일들을 다 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이렇게 안주하셔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스님은 이옥선 할머니가 평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에 앞장섰다며 고귀한 정신을 후손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손들이 그러한 진실된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할머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그 할머니의 고귀한 정신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도 남은 그런 과제들이 원만하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이옥선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고 충북 보은의 거처와 불교계 쉼터 나눔의 집에서 20여 년을 머물렀습니다. 특히 2013년 이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올해 어버이날 나눔의 집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직접 장구를 연주하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였고 더욱 힘을 내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가 타계하면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 10명이 남았고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옥선 할머니의 49제는 할머니의 고향이자 살아생전 그토록 그리워했던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직할공찰 연화사 주지에 중앙종회 의원 묘장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묘장 스님을 연화사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묘장 스님은 법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총무원 사회국장과 도리사, 학도암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종회 의원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송리산 법주사가 정산의료재단 청주효성병원과 의료협약을 맺었습니다. 법주사 종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효성병원 오창진 이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법주사의 지정병원이 된 효성병원은 법주사 본말사 소속 스님과 신도들을 위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게 됩니다. 우리 스님들께서 수행하시고 정진하시는데 건강관리에 아무래도 등한시하는 입장이 좀 될 것 같아서 환경 자체가 등한시 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건강관리를 더 관심 가지고 더 해주시겠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지정병원을 협약을 했고 또 지정병원을 협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님 또 저희 직원들 또 저희 신도 또 그 가족들한테 건강 진증과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 본말사 스님들이 연말 송년 행사로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은혜사 기획전을 단체 관람했습니다. 박물관 문화행사로 화합을 다진 은혜사 스님들의 색다른 송년 행사를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803 은혜사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국립대구박물관.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은혜사 괴불합 스님들의 독경소리가 박물관을 장엄합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본말사 스님들이 특별한 송년 행사를 위해 박물관에 모였습니다. 이번 송년 행사는 연말을 맞아 교구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불교가 수천 년간 간직해온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본사와 말사와 서로 어떤 교감을 가지면서 소중한 것을 통해서 그런 정신들, 생각들 또 인연들을 이번 계기로 통해서 아마 더욱더 확대되고 굳건해지고 또 느끼는 바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과 함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이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은혜사의 인물과 역사, 산내암자, 신앙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363점의 성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괴불 부처님을 실감 콘텐츠화한 영상과 삼라만상과 연불왕생 첩경도의 조명 효과를 준 프로젝션 매핑 등 다양한 영상과 특수 효과가 관람객들에게 은빛 바다의 아름다움을 선사했습니다. 행사에는 은혜사 외주 돈명 스님과 주지 덕조 스님을 비롯한 교구 본말사 스님과 종무원 등 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스님들은 은혜사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성보들을 돌아보며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1월 1일부터 쭉 흩어진 모든 나날들을 잘 정리하고 다시 파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모으다 보면 우리의 삶이 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새해도 훨씬 더 좋게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뜻깊은 해였다. 올해 마무리가 이렇게 우리 선보를 볼 수 있었다는 게 좋았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은혜사가 모든 사부대장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문화 포기의 전력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송년회로 분주한 요즘.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에 둔 은혜사의 특별한 연말 행사가 송년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처님 말씀처럼
복도 좀 많이 좀 지으시고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 좀 지으시고 또 더불어 이 우리 국가가 안으로 바깥으로 모든 국민이 다 편안하기를 저희는 저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문정룡입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의 대표적 인기 프로그램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가 1500회를 맞았습니다. 평일 오전 9시면 어김없이 라디오로 청취자들의 가슴을 적셔온 성전 스님이 1500회 특집 공개 스튜디오에서 불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00회를 맞이한 BBS 라디오 인기 프로그램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성전 스님이 6년 전 처음 진행한 날 읽었던 시 한 소절이 공개 방송에 문을 엽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립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연말 특집으로 꾸며진 공개방송엔 성정 스님의 절친 탤런트 김혜옥 씨가 찾아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저희 담당 PD한테 나 라디오에서 어떤 스님 인터뷰를 들었는데 와 너무너무 좋다. 목소리만 들어도 그분이 누구시냐 성정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상 깊게 내 뒤에 남아있었는데 그 다음에 며칠 후인가 스님께서 진행자로 오신다고 그래갖고 와 너무 기뻤어요. 가녀린 손이 12개의 현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자기 몸집만한 크기의 악기에서 천상의 선율을 불러내는 주인공.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1500회 축하 첫 무대는 가야금 연주자 지한 스님이 장식했습니다. 즐겁고 따뜻한 연말 되시고 새해에도 힘차게 그렇게 각자의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력적인 음색과 탄탄한 가창력을 선보이며 현장의 열기를 더합니다. 국악과 뮤지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불자 가수 권민 씨도 무대에 올라 청취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한 점은 부처님의 가피를 그때 제가 받지 않았다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순간이 올해는 가장 손꼽을 만한 행복한 일입니다. 아, 좋다. 공개방송은 도서출판 마음의 숲 복합문화공간에서 꾸며졌고 평소 프로그램을 즐겨뒀던 애청자들이 함께 의미를 더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감사의 마음은 뭐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는 그런 아주 청취자 또 진행자 진행자와 청취자가 하나 되는 그런 아주 멋진 방송을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 1500회 연말 특집 공개 방송은 내일 아침 9시 BBS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고 희망찬 개묘년 새해를 맞아 BBS TV로도 전국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태고종이 종단 위계 서열의 근본을 갖추기 위해 봉행한 21차 법계고시 합격자들에게 법계를 품서했습니다. 태고종은 어제 서울 사간동 청사 대불보전에서 21차 특별법계 품서식을 봉행하고 종사 39명 등 모두 248명에게 법계증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법계고시에 응시한 뒤 열반한 청운 스님은 종사에 사후 품서됐고 종단 역사상 올해 처음 실시된 비구니 최상위 법계 현사에 스님 8명이 품서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종덕 77명, 대덕 72명, 중덕 45명, 선덕 7명 등에게 새 법계가 품서됐습니다. 종정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한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들 스님들에게 종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청주 용화사 충북불교대학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북불교대학 총동문회는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중앙종의 의원이자 용화사 주지인 가견 스님을 비롯해 용화사 연수원장 지장 스님, 이묘임 신도 회장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6년 총 동문회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의 사명이 취약하고 어찌할 것 없는 소외 계층과 지속되는 코로나와 경제 침체로 사회 전반에서 안전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도록 가입층 정진에 나아갑시다. 행사에서는 지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전달과 자랑스런 동문상, 공로패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인기 TV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이자 수도권의 천연고찰, 안성 성남사에서 풍등을 날리고 다채로운 음악의 향연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성 성남사는 경내에서 제5회 서운산 소원풍등 날리기 행사를 열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국난 극복을 발언했습니다. 성남사 주지 덕운 스님과 신도 등 참석자들은 불자와 시민들의 서원을 담은 소원지 풍등을 밤하늘에 날려보내며 코로나19 극복과 나라의 안정을 염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풍등은 우리 전통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행사를 계속 이어서 할 계획이고 또 많은 그 다양한 콘텐츠를 불교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또 성남사를 널리 알리고 풍등 날리기 앞서 문화 공연도 마련해 안성 출신 가수 염기랑의 사회로 트로트 가수 배아현과 발라드 가수 최정철의 음성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생생한 현장은 다음 달 13일부터 BBS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안방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성 성남사는 1500여 년 전 통일신라 시대에 창건된 수도권의 천연고찰이자 문화포교 도량으로 지난 2016년 방영된 인기 TV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명소로 잘 알려져 있고 성남사 대웅전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108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목요일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